심리조종이 위험한 이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심리조종이란 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도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별다른 무기나 흉기 없이 심리조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알려진 것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혜와 조연수,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경찰관이 내연녀에게 심리조종으로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심리조종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심할 때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사회는 신체를 제압당해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마음, 그러니까 심리, 정신을 제압당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더욱 많고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은 다른 사람을 심리 조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보통의 포유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이 다른 동물을 힘으로 제압하는 건 오직 몸을 공격해서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건 오직 잡아먹기 위해서죠. 그렇게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당한다면 몸집이 작거나 몸이 약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동물의 약점은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고 바로 공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다른 인간을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단지 잡아먹기 위해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동물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동물을 공격하지만 인간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나 정신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입니다. 즉, 동물의 약점은 몸이지만 인간의 약점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강제로 돈을 빼앗아도 안 되고 강제로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규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몸이 아닌 마음을 공격하는 것, 즉 심리 조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 조종을 해버리면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모두를 속인 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인 심리조종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시입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스라이팅부터 하는 심리조종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인간관계에서 사기를 당할 때 다 큰 성인인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짜고짜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친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처음부터 엮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새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심리조종이 일어난다면 처음부터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루밍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가스라이팅을 살인과 그루밍을 성적인 범죄에 연결시켜 생각하지만 이 둘은 범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조종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인권을 짓밟는 데 초점이 있다면 그루밍은 사람을 띄워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속담에 비행기를 띄워준다라는 말이 바로 이 그루밍을 쉽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띄워주는 게 그루밍이라면 그 띄운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리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루밍은 가스라이팅의 반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음소거시킨다면 그루밍은 별일 아닌 것에도 여러분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우쭈쭈합니다. 그래서 그루밍을 당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루밍은 가스라이팅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심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이용당하는 인간은 불안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심리의 인간은 다리가 다친 동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무리에서 다리가 다친 사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다친 사슴은 곧바로 표적이 됩니다. 배가 고픈 하이에나는 굳이 힘쓸 필요 없이 바로 다리가 다친 사슴을 공격합니다. 건강한 사슴을 공격하는 것보다 다리가 다친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바로 이 다리가 다친 사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약한 사람인 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하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다리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잡아먹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리가 다쳤지만 마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나쁜 인간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만만해 보이더라도 내면이 건강하다면 사기꾼이나 악인은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비난하거나 뒤로 욕을 할지언정 이용 대상으로 삼지는 못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처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인 사람은 신체의 강하고 약한 정도를 중요하게 따지겠지만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신체의 건강함보다는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은 바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 판단력도 흐려지고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해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자기 비난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원인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들의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에도 속기 쉽고 암시당하기도 쉽고 후회를 하기도 쉽습니다. 이처럼 나쁜 인간의 먹잇감 제1순위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대개 비난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 경우 학창시절 때 불공평한 친구 관계 혹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채 성장한 사람의 경우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마음의 성곽이 튼튼하게 건설되지 않아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부서지고 허술하게 또 그 위에 짓고를 반복하며 힘들고 우울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다 하더라도 매시, 매분, 매초 자존감이 낮지는 않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얻어걸리려면 가스라이팅 말고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루밍인 것입니다. 심리 조종자들은 처음에는 그루밍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기분과 입장을 매우 신경 쓰는 것처럼 합니다. 마치 스피커처럼 상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크게 공감하는 척하고 별일 아닌 것에도 상대가 대단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유난해 떱니다.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위해주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어필할 수 있고 또한 상대의 현실에 대해 은근히 부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의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시라면 그루밍을 한 단어로 말하면 유난입니다. 그루밍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별일 아닌 것에도 당신에게 매우 유난스럽게 대꾸해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A가 너 싫어한대 B가 네 욕하고 다니더라
너 오늘 참 기분 나빴겠다. 기분 나빠야 돼. 아, 기분 나빴어야 했을 일이야. 이런 말들도 그루밍에 해당합니다. 자신은 당신의 편인 것처럼 교묘하게 당신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현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루밍은 당신의 자존감을 치켜 세워주는 척 당신의 자존감을 하나하나 쳐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에게 지붕 위에 선물을 올려뒀으니 가져가라고 당신을 재촉합니다. 당신에게 튼튼한 사다리를 설치해 놓았으니 이 사다리만 믿고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대의 말만 믿고 상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있을 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발이 지붕에 닿자마자 상대는 교묘히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발을 디딘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굴뚝까지 기어가게 되는데 사다리가 치워진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의 사다리를 치워내고는 당신을 지붕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뒤늦게 내려갈 사다리가 치워져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당신은 지붕 안에 갇힌 뒤입니다. 당신이 지붕 아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당분간 당신이 지붕 안에 갇혀서 상대만 믿고 살아가든 상대방으로서는 손해가 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존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친한 척 다가가서 당신을 위하는 척, 당신 기분에 맞춰서 우쭈쭈 해주기 바쁩니다. 그렇게 우쭈쭈해서 환심에 산 다음에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당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암시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면 이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며 가스레이팅 당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조종입니다. 심리조종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육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도구로 삼아서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약한 몸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보다 약한 마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이러한 타겟이 되기 쉬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며 자신이 이용해 먹을 만한 사람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 조종을 통해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자존감이 낮으면 다짜고짜 후려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켜 세워주고 무조건 우쭈쭈 해주면서 교묘히 주위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만 믿게 하는 그루밍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어 지배한 뒤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경우 그루밍하는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루밍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루밍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당신을 위하지 않는데 그런 척하는 것뿐이며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루밍은 유난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억텐을 멀리해야 합니다. 억텐이란 요즘 사람들 말로 억지로 텐션을 올려서, 억지로 감정을 올려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나 마치 건전지의 양극과 음극처럼 극단적이고 정도가 지나친 태도입니다. 그루밍은 너무 지나칠 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유난스럽게 굴고 가스라이팅은 너무 지나칠 만큼 무시를 합니다. 특히나 처음에 그루밍을 당했다가 가스라이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주던 태도가 변한 것을 두고서 당신이 심리조정 당한 걸 모르고 그저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난과 무시. 아이러니하게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산 사람일수록 유난스러운 칭찬과 위로, 공감 등을 하는 그루밍에 당하기 쉽고 그루밍의 다음 단계는 안타깝게도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루밍이란 알맹이 없는 밤, 땅콩, 호두와 같습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우리를 현혹하지요. 상대가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것과 상대가 너무 나의 감정을, 생각을 무시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상대의 진심 어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억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상대가 주장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처럼 심리조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심리조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리 겸손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당신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나쁜 사람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다는 걸 너무 어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초장부터 자신이 약하다는 걸 너무 어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우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